컵이요. 물컵이요? 저거 이제 이 닦고 양치할 때. 저거 위험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잡으셨거든요. 417이었죠. 이게 뭐예요? 예, 너무 많이 남았죠. 네. 너무... 그 육안상으로는 깨끗하게 보여도 씻으려고 그럴 때 그 이 각진 부분은 손이 이제 제대로 안 닦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물이 항상 젖어 있어가지고 세균이 번식하고 발생하기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는 손수건 쓰지 말라고 부탁드려요. 손수건이 제일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방이에요. 그럼 이빠 치아를 양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물컵을 안 써야 되나 봐요. 여기에도 있다고요? 세정제도 각각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게 추천하는 부분이 주방이거든요. 자, 과연 그럴까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아, 그래, 수세미 저거 문제야. 1,500? 와, 1,500? 아까 변기에 3배야? 4배잖아. 계속 놔두면 계속 젖어있고 습해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나름 이렇게 아토피가 있는 아이라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니까 좀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고 더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세미는 좀 자주 닦아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 말려야 돼요. 말려서 사용하고. 뭐 햇볕에 말리면 더 좋겠죠? 지금 충격은 충격도 아니에요. 왜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요? 냉장고가 왜요? 예, 보시면 압니다. 냉장고 관리 진짜. 와, 냉장고 이게 10배가 넘네요. 왜 그렇죠? 이거 실화예요? 손잡이. 저기 잘 안 닦게 되죠. 진짜 생각도 못했던 곳을 찾아내셨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손잡이 한 번씩 닦아놓으시면 되게 끈적끈적하고 까만 것들이 많이 묻어요. 전 수시로 그래서 물티슈로 되게 빨리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가 아직까지 간과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또요? 가장 오염도가 심한 부분은 핸들입니다. 아, 이 핸들이요? 예. 와, 대박.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제일 높아요. 점점 높아지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람을 한번 켜보시죠. 더 걱정돼요. 선생님, 저 바람에도 그러면 오염도가 높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 공조기가 청소하기가 어렵고 곰팡이 서식하기가 좋고 그 곰팡이가 그 서식함으로 인해서 그 포자가 날려가지고 이 차량 실내에도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제분들은 건강하셨던 거네요. 저기다 오염이 많은 곳에서도. 지금 변기가 제일 깨끗했지 않아요? 그나마 많이 닦으시는 분이라 저 정도인 거 아닐까요? 맞다. 그죠. 잘못한 게 아니세요. 이제 이런 해결 방안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결해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